선생님이 충고는 아니지. 그냥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보다 밥을 몇 그릇은 더 먹었잖아, 그렇지? 자, 우리나라도 거의 닫혀가고 있는 상황인 건 인정하세요?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죠? 사법고시 있을 때는 가난한 고학생들이 뭐할수 있었어요? 예, 고시 붙어서 뭐니? 판사되고 검사되고 할수 있었어요. 이제 로스쿨 1년 등록금 이렇게 비싸요. 그죠? 의대 등록금 비싼 건잘 아시죠? 외무고시도 사라졌어요. 외무고시는 이제 수시로 뽑아요. 외교관 집안 안에서 수시로 뽑는다고. 그들만의 리그가 됐어요. 학종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시로만 뽑는 게 아니라 학종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하는 공부는 말이야, 네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손자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모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네 손자의 삶을 결정해요. 오케이? 딩크족이 나오는 건 돌려 말한 뭐니? 계층 이동이 이제 닫혔다는 뜻이기도 해요. Double incomes, no kids.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식에게 똑같은 계층을 물려주기 싫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끝내자.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정해서 얘기하면 솔직히 공부하는 이 능력 차이가 뭐 커요? 우리 지금 뭐 고시 공부하니? 능력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크니 지금?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 많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은 이걸, 이게 지금 눈에 띄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눈에 띄어, 이게. 과연? 금수저 탓하는 애들이, 수저론 하는 애들이 과연 여기까지 투자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지? 그런 병신들은 주로 여기까지 투자하고 나서 수저론 탓해요. 맞잖아. 오히려,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투자한다고, 진짜. 그지? 그러니까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야.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능력은 야 타고만 나는 능력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집중력이 타고만 나니 키울 수 있는 능력 아니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고정돼 있다 치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뭐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걸 최대치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이거 안 한다고. 그래놓고 뭐니 투덜투덜거려요. 그지? 부정적인 인간이. 그지? 하는 짓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고3들이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선생님 솔직히 되게 안쓰러워요. 아, 쟤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든 정신은 차릴 텐데. 빨리 차리는 게 좋을 텐데. 그지? 타이밍인데, 인생은. 맞지?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낮에 이렇게 예, 빽빽한 강의실에 수업 듣는 것도 다 이것 때문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여기 앉아있는 학생 있어요? 그죠? 예, 이것 때문이 아니야. 어차피 여기 와 있으면 졸지 말고, 그죠? 예, 본연에 충실하세요. 그죠? 예, 수능이 얼마 남았다? 한달 남았다. 오케이? 5월달 후투로 보내지 마세요. 그죠? 수업 들을 때 졸리고, 그지? 멍 때리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까지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어느 정도 노후를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써 일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걸 조금이라도 뭐 해주려고? 낮춰주려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지? 그런 생각 안 해봤냐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죠? 정신, 뭐다 정신 차렸겠지만, 그래도 아직 정신을 좀못 차렸다면, 예,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그지? 수저론 탓하기 전에 네가 할수 있는 최대치는 하고 얘기합시다. 됐어요? 예. 그리고 진짜야. 너희들이 마지막이야, 거의. 그지?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래도 살아있어. 봐, 대치동에 그래도 대치동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치동이 그래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니? 학력이 소득을 결정하는 사회란 증빙이야. 간접적인 증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거 10년 안 갈 거예요. 쌤 예측에는. 그죠? 대치동 이거 역사책에 나올걸. 이 백백한 강의실에 이제 애들 앉아있는 거 사진 찍어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책에, 아, 2000년대는 이렇게 공부했어. 이러면서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사회가 바뀔 거예요. 그죠? 예, 요런 마지막이라고.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다고요.